실전 매매 최고 수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 양대 지수 견조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 역시도 오늘 강합니다. 현대차 그룹 쪽에 뭐 수주를 확보했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 또 분기 배당 이야기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2차전지도 선별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력 관련주에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해외 시장 양호, 국내장 강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 우리나라도 최근 2년 내, 2022년 9월 30날 저점 찍고, 그다음에 2023년 1월 중순이었죠? 아니지, 2020, 여기가 어디죠? 10월달, 2023년 10월 말 저점 찍고, 큰 저점 두개 찍고, 결국은 신고가 나왔어요. 최근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시장이 약한 게 아니라는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이거 다우고요. 다우는 4월달 기준에 고점을 못 넘어가 있죠? 지금 보시면. 그리고 옆으로 기기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차이나거든요. 5월달 고점 나오고, 우리나라는 여기서 저점이 나온 거예요. 지금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항생. 항생은 조금 더 먼저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독일이에요. 독일도 지금 보면 최근 두달 사이는 흘러내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최근에 지수 선물 기준에 대략 25p. 우리나라가 보통 마디가로 얘기할 때 내가 25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30, 40만 이렇게 얘기 많이 해주는데, 어쨌든 종합으로 얘기하면은, 7.7이니까, 7, 24, 150. 150포인트 이상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대신 이제 이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제 체감이 안 나온 이유가, 시총상이 반도체, 자동차, 금융 등 위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아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어쨌든 오늘 신고가를 봤다라는 점, 단기 이격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격 좁히기가 뭐 금요일 정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 나올 수는 있으나 어쨌든 종합이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최근에 신고가를 가는 게 삼성전, 아니, 하이닉스하고 현대차하고만 이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선별 2차 전지, 뭐 이런 거 얘기해는데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종복은 테마주라고 판단되면 말을 안 해버려요. 변동성 때문에. 참고하고, 대신 그 테마주들이 많아서 대표적으로 음식료나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재, 음식료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들까지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약한 주식과 소외받는 주식은 더욱더 약하거나 소외를 받는 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쨌든 좌우당간 이렇게 지수가 신고가를 뚫어놓고 급락으로 갈수 있는 명분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순환매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순환매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해주지만은 결국 요점은 지금 강한 건 반도체라는 거죠. 그걸 알고 방송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자동차, 선별 2차 전지 등 강세인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시간상,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반도체가 처음에 날아갈 때 HBM이 먼저 날아가면서 가다가 나중에는 이온 디바이스 해가지고서 이 디바이스과 주식이라고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 많이 해준 게 있죠. 이쪽이 지금 다 약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시간이, 이따가 신의연수에서 얘기를 해야지 될수 있는 얘기인데, 보세요, 여러분. 보면, 지금 미국장에서 세게 가는 게,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신고가 뚫은 겁니다. 그다음에 요새 사과값이 금값이라고 사과, 애플 얘네들 되게 세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유독 AMD는 되게 약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날라가고 오라클 날라가고 그다음에 뭐지? 브로드컴 막 이런 거 날라가지 않습니까? 이 과가 반도체 과가 미세하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도비가 요새 그래 조금 반등을 좀 나오고 있어요. 요런 게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에? 칩 관련주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면 반도체는 기판 관련주나 보세요. STI 신고가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특징이에요. 최근에 JNTC서부터 막 이런 주식은 신고가로 날라가잖아요. 한미반도체도 신고가로 날라가고, 그러니까 정통 HBM 플러스 유리기판 관련주들. 오늘 이건 특징으로 내가 추천 의도로 갖고 방송하는 거, 캠트로닉스. 요런 게 기판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도 이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가 움직이면서 갔던 반도체, 새로운 반도체, 그 종류도 기본 4개, 5개. 그 중에 HBM하고 기판 쪽이 유독 강하고, 칩 관련주라든가, 이쪽은 좀 약했는데, 칩 관련주가 움직이려고 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이종복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데, 다만, 뭐, 누차 강조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거나, 거래량이 더 들어와야 돼요. 뭐 얘기는 자주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전에 내가 칩 관련주 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진짜 많이 빠졌죠. AD 테크놀로지든 뭐 여기 보면 가온 칩스든 뭐 텔레 칩스든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얘들이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차트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차트죠. 그 지난번에 오픈엣지도 마찬가지죠. 오픈엣지 같은 게 대표적으로 디바이스 침류.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흘러내린 건데, 이제 서서히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위치에 왔단 얘기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뭐 얘기할 거 없죠? 계속 잘 갑니다. 다만 이제 이격이 떴을 때는, 매수는 좀 거시기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서 전기전자인데, LG전자가 결국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어제든 그제든 그저께든 이게 미스터 진단 지난주 금요일 미스터 진단에 어떤 사람이 70% 샀다고 했나 40% 샀다고 했나라고 했을 때뭐 이런저런 조언 해주면서 없는 사람은 잘 보라고 얘기해줬던 위치가 이 위치거든요. 이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위치를.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또다시 덕산이가 또 신고가 갑니다. 이렇게 날라갈 때 이종복은 특징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살아나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 굵은 것 중에는 포스코 퓨처가 오늘 기둥 하나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 기둥 나오면 좋겠죠? 등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는 선별적으로 조금 가벼운 게 먼저 움직여요. 그러면서 굵은 것도 좀 움직이려고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슬슬 반등권에 오고 있다라는 거. 그죠? 특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퓨어셀 쪽 얘기 좀 해요. 지금 보면 되게 많죠, 여러분. 움직임이 양호한 게 되게 많은데 가장 물건이나 확실하게 세게 날아가는 거는 유리기판 플러스 뭐죠, 그거? 그 HBM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급등해 있는 섹터 중에 이제 올라가는 건 나쁘지 않지만 순환매 전략이 이래서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로봇이나 이쪽 AI 쪽은 조금 신고가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는 그게 특징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섹터들 가운데서 순환매와 확산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주목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지금 칩 관련주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일부 종목이 고점 경신을 해나가면서 또 분위기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의 오늘 움직임 주목되는데요. 좋은 움직임 좀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하늘을 뚫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 내가 이번 주는 야간 방송이 없는데 다음 주거든요. 근데 그때쯤 맞춰서 내가 지수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뭐 어쨌든 그쵸? 예, 신고가 뚫었어요. 그리고 지금 13일째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움직일 때 최대치로 양호하게 움직인 것은 17일, 17일. 그럼 한 4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형으로 움직일 수는 있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지수가 단기간에 한 25피 가까이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를 좋게 보고 위로 강세 전략 주는 건좀 거시기 하고 추세적으로는 강세 전략으로 간다. 그러나 이제 한 12일 정도, 12일 가까이가 이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 박아문서 이격은 본인 스스로 잘 체크해라. 뭐 이런 얘기 좀 할게요. 뭐385 돌파, 383 지지 체크인데, 이따가 내가 신의 한 수에서 지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겁니다. 참고하시고, 추세 패턴 중요성 3 하면서 다시 몇 가지 얘기해 드려 볼게요. 이게 내가 찾아놓은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것들의 특징은 아까도 권미란 앵커가 얘기했듯이 차별화가 나오는데 순환매가 나오는 진짜 특이한 시장이에요. 원래 차별화라는 얘기가 나가게 되면 변동성이라는 얘기가 나가서 지수가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고 있는 거죠. 보면 이게 LG전자가 뭐날 것으로 해갖고 LG전자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게 지금 보다시피 6월 초순에서 6월 10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날아가는 거죠. 이게 순환매의 정석이에요. 순환매의 정석. 그래서 뭐 지금 뭐잘 가고 있는 주식들이야 뭐 저기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니까 이거 보세요. 뭐 사조 대림이나 뭐 CJ 시푸드 같은 요런 것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올라간 테마주 군단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얘기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세를 주는 쪽은 더 약세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추격 매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해준 거고 추세 패턴 중요성에서 이 종목이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캠트루닉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올라간 STI과거든요. 그이 STI가 이렇게 세게 움직이는 걸로 주성 엔지니어링도 비슷하게 이제 신고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원익 IPS 같은 주식은 오늘 5% 가까이 올라가다가 밀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누운 주식은 거래량이 없을 때는 따라가면 물리는 거예요. 누운 주식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주식들은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대표적으로 캠트로닉스잖아요? 근데 캠트로닉스는 추세가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돌파할 확률이.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포스코 퓨처처럼 이렇게 확 밀려있는, 이렇게 저점으로 다 밀려있는 주식을 관심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이 종목이 말하는 추세 패턴 중요성 3의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 패턴의 중요성 3, 그리고 이격도가 높은 종목은 지금 지수 상승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조절하면서 시장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익률 이종목 전문가였습니다.